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골라볼까요? 삼성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삼성중공업 실적도 괜찮았고 최근에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더 상승 모멘텀 있을까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실적 성장이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1,307억 원을 달성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동사의 그 호실적은 단순히 일회성인 이익이 아니라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어떤 저가 수주가 이제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 고가 수주의 고마진 FLNG의 건조가 안정화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2분기 실적 이후에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까지 이런 고마진 그 FLNG 선에 대한 수주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2, 3년간은 고성장, 영업이익 기준으로 고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FLNG선 이외에도 기존의 가스선 이외에 암모니아 운반선 신입에 진입을 하면서 VLSC라고 하는데요. VLSC 관련된 수주를 계속해서 늘어내고 있는 만큼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가 수주의 장기화로 이익 성장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그럼 가격 전략 잡아봐야 될 텐데 지난달에 어쨌든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다음에 조금 조정받고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상승 이후에 약간의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수 대비 견조한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매수가는 현재가로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15,000원, 손절가는 8,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지난달 신고가를 넘어서는 15,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저희도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